오늘 첫 발표회는 그 이규현 JTBC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가장 변화가 심했던데 변화가 심했던 업종, 업계를 꼽았는데 1위가 유통업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이 흥미로운데 그게 미디어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현재 혈기증과도 같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변화가 가장 어찌보면은 무서운 변화를 지금 하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죠. 구독문화로 해서 뭐 기존의 뉴스만 제공하는 거에서 제품 리뷰라든가 또는 번들 여러 개를 묶어갖고 저 구독을 갖다가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게임, 요리 이걸 묶어서 번들로 해서 구독을 해서 지금 현재 85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를 하고 있죠. 연말까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니까 사실은 뉴욕타임스는 이제 디지털 기업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다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디지털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혁신을 1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페이퍼를 받아봤는데 계속 10년 이상을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 실패했던 이유가 자기네들의 사설이나 뉴스를 놓고 그걸 가금, 그걸 한번 보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만 접근했는데 시청자들, 그러니까 독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에서 벗어나서 다른 제품의 리뷰, 또 구독, 게임 요리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시키면서 뉴욕타임스의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분들을 유도를 해서 결국 지금 최근에는 성공했다. 거의 신문에서 거의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이룬 곳은 뉴욕타임스 하나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뉴욕타임스 굉장히 그 신뢰라는 걸 상업적으로 잘 결합을 해서 성공한 사례고요. FAST라고 했는데 이게 광고 기반한 무료 서비스를 무료 OTT 서비스를 그러니까 패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사의 수익 구조가 그만큼 떨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청률. 왜냐하면 시청률에 단순 TV 시청률에 그 기반했던 것들에서 바로 이런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젊은 분들은 요새 TV 제 시간에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전부 휴대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또는 PC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TV로 본 건 지금 우리 시청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TV에 기반해 갖고 광고를 집행해서 받고 있었던 게 전례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거기서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깨지는 것만큼을 어디서 보존하고 있냐면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동계올림픽 때 그 평균 선수단의 나이가 26살이었다고 합니다. 26살.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벌써 10대에서부터 틱톡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어디 가든지 자기 휴대폰 가지고 자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틱톡을 통해서 짧은 영상을 틱톡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틱톡 올림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틱톡 올림픽이 되면서 미국의 TV 시청률이 상당히 하락을 했고 로이터저널즘 연구소에서 한국 상황을 본 건데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늘어난 것이 바로 소셜미디어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약간 2000년 42%에서 좀 횡을 긋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또 한국인의 25%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전달받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개인이 아니고 회사 내에 트위터를 만들어서 뉴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다. 이것들은 아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정통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갖다가 내보냈을 때 그것이 도달되는 게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갖다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저널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그 로이터전화연구소에서 매니저 조사를 했을 때 10명 중 9명은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69%, 결국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AI, 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전화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벌어졌던 가디언에서의 AI 활용 사례죠. 첫 문장, 기사를 하나 냈는데 그 첫 문장이 나는 인간이 아니고 나는 로봇인데 나는 생각하는 로봇이고 내 인지능력의 0.12%밖에 내가 사용하지 않고 이 기사를 썼다라고 해서 컬럼 제목이 뭐냐면은 로봇이 이 기사를 썼다. 인간 아직도 무서운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개발한 언어처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 주제를 두고 AI가 그 기사를 한번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로부터 그렇게 그 인류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로 해서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2018년도 BBC가 1시간 분량의 다큐 스페셜을 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언어가 만들었 우리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BBC의 아카이브를 이용해서 AI가 다큐를 만든 건데 그 다큐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자체가 기계로 만든 다큐. 메타버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워크룸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VR이나 AR을 통해서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주커버그 얘기는 인터넷 혁명 그 다음은 메타버스 혁명이고 또 CNN 같은 데서 지금 NFT라고 해갖고 재생 불가능한, 도전 불가능한 뭐 토큰 뭐 해갖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동성 결혼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 이걸 첫 일보를 때렸는데 이걸 디지털 버전 첫 디지털 버전 때린 거 얼마, 두 번째 거 얼마, 세 번째 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디지털 버전을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보증해 줄 것이냐? 그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일 먼저 제 첫 번째에서 대법원 판결에 나왔던 첫 번째 화면 그걸 파는 겁니다. 경매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미술에서 좀 주로 있었는데 미디어에서도 사실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도 블록체인을 결합한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비즈니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유통 다음으로는 미디어다. 사실 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으로 하나가 테크저널리즘을 해야 된다. 카이스트에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국내에서도 어떤 그 의미 있는 첫발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 아닌 그냥 우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